뇌졸중으로 쓰러져 무려 6년간 투병 중이던 정 씨가 끝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간병으로 지친 아내 선아 씨에게 남편의 죽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선아 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엄마, 이렇게 가버리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 시각 인근의 또 다른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하나 차려지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누굽니까? 정 씨의 영정사진이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정 씨의 빈소란 말인가요? 망자는 한 명인데 서로 다른 빈소를 차린 두 여인. 도대체 왜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혜옥 씨가 둘째 아들과 함께 장남 정훈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래, 수호애비는 좀 어떠니? 별로 차도가 없어요. 그만 가자. 네, 엄마. 아니,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보고 있어, 맞자. 속만 상하지. 어허, 어째 분위기가 영 싸늘한데요? 어머니, 안녕히 들어가세요. 하지만 선아 씨에겐 이미 익숙한 일인 듯합니다. 지수 씨. 어? 그때 남편의 친구 영석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요. 그나저나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아직 안 하셨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아,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에이, 그러지 마시고 병실이 답답한데 나가서 저랑 같이 식사라도 하시죠. 어서요. 아이, 괜찮은데. 에이, 가시자니까요. 에이, 아, 정훈이 다 알아서 괜찮을 거예요. 어허,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선아 씨, 설마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건가요? 한 달 후. 여보, 하지 마. 당신은 하지 마. 당신은 없이 어떻게 살려고. 엄마 울지 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니. 그런데 장례를 준비하던 선아 씨가 웬일인지 초조해 보입니다. 안 받으시는 거야. 저런, 시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가 본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시각.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혹시 며느리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은 건가요? 네 형이 죽었단다. 예? 이렇게 갑자기? 얼른 가요, 엄마. 너 어딜 갔나 그래. 가만히 있어. 네. 내게 다 생각이 있다. 내 말 잘 들어. 큰아들의 사망 소식에도 차갑게 반응하는 혜옥 씨.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그날 오후. 정훈 씨의 빈소를 찾은 첫 손님은 선아 씨의 친정 언니였습니다. 제보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계획이 없니? 너희 시댁 사람들은? 연락이 안 돼.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너희 시댁 사람들 정말 너무하네. 그러게 말입니다. 정훈 씨 마지막 가는 길이 참 쓸쓸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빨리. 밖에 이상한 게 있어. 빨리 나와, 빨리. 이상한 게 있어. 여기. 이것 봐.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어? 이게 뭐야? 놀랍게도 분향소 게시판에
정은 씨의 빈소를 옮겼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길로 선하시는 안내문에 적혀 있는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배우자인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빈소가 옮겨졌다니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선아 씨 눈앞에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로 북적이는 남편의 빈소. 그 속에 익숙한 얼굴이 하나 보입니다. 연락조차 되지 않던 시어머니 혜옥 씨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남편 식물인간 되니까 뻔뻔하게 바람을 피고 다녀?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니네 거짓말에 우리가 속을 줄 알았니?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의 불륜을 폭로하는 혜옥 씨. 시어머니가 내던진 사진에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선아 씨가 남편의 친구 영석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는데요.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 속에도 우리 정훈이 아들이 아니라며?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청수! 장례 마치면 바로 유전자 검사해서 다 밝힐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도련님, 도련님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선생님. 네. 예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그만 나가 주시죠. 어, 예? 어, 어머니, 이거 너무 오해예요. 나오세요. 예? 도련님, 도련님, 이거 아, 오해예요. 오해예요, 어머니.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와 함께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혜옥 씨. 아무리 며느리가 밉다지만은 아들의 빈소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그날 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시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뭘 하고 계시니 이렇게 조용한가 했더니 아하, 벌써부터 부의금을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부지금이 4천이나 4천. 완전 대박. 우리 형 인생 헛살지 않았나 봐. 어? 엄마 말대로 빈소 따로 차리길 잘했다. 그럼 이 돈 다 그 X 가져갈 뻔했잖아. 둘째는 줄 잘 선 줄 알아. 수고했다. 자, 약속한 1,000,000원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갈증 나는데 가서 물 좀 떠와. 어? 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부의금 앞에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혜옥 씨가 빈소를 따로 차린 게 돈 때문이었던 겁니까? 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빈소까지 따로 차린 건? 뭐 어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걔 아들도 아닌데 뭐. 네? 친아들이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혜옥 씨는 재혼을 하면서 정훈 씨 형제의 새어머니가 된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재혼 3년 만에 혜옥 씨의 남편은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유언장을 작성한 남편은 무려 50억 원에 달한 재산을 아내 혜옥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두 아들은 새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남긴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사망을 하자 경제권을 손에 쥔 혜옥 씨 재산을 담보로 두 형제 앞에서 왕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산 많이 받고 싶으면 알아서들 잘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기부해버릴 거니까.
알았어 엄마. 엄마 근데 내 차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 장보장이 너무 많아서. 차 바꿔주면 넌 엄마한테 뭐 해줄 건데? 아 우리 엄마 문화센터 픽업은 내가 맨날 해드려야지. 그래? 대신 차 명의는 내 앞으로 해라. 어머니 적당히 좀 하세요. 뭐야? 어머니 이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요. 야! 야! 너 거기 서! 서! 장남 정훈 씨는 끝내 어머니의 뜻을 거역했고 그 후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선아 씨가 해옥실 찾아와 통사정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훈 씨가 많이 아파요. 어머니 정말 한 번도 안아보실 거예요? 어머니 나한테 그런 아들 없다. 그만 가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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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큰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해옥 씨는 어머니. 한 가지 계획을 꾸밉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며느리를 감시하기 시작한 해옥 씨. 며느리가 아들의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좀 불륜 같아 보이게 못 찍네. 이렇게요? 어저 똑바로 찍어. 선아 씨를 불륜 며느리로 몰아가기 위해 조작된 사진을 촬영했던 것입니다. 형제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던 씨는 남편이 죽자 자식들이 자신을 떠나버릴까 봐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니는 집부터 자식들의 자동차까지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놓으면서 명의에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장남 씨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어머니의 눈밖에 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장남 씨가 사망을 하자 시어머니는 인맥이 넓었던 아들의 부의금까지 탐을 냈는데요. 부의금을 빼돌리기 위해 며느리 몰래 아들의 빈소를 따로 차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씨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가 사망하고 일주일 후 선아 씨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누구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 시어머니 해옥 씨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것인데요. 이 집이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어서 환하고 좋아요. 자, 따라오시죠. 에헤, 이거 보아니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을 보러 온 손님을 데려온 모양입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 내놨다. 네? 저랑 상의도 없이. 내 집 내가 내놓는데 네 허락을 왜 받니? 이 집 내 명의인 거 몰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다 둘러보셨어요? 예, 사모님. 지금 바로 계약하시겠답니다. 아유, 감사해라. 그럼 지금 바로 가서 계약할까요? 그러시죠, 뭐. 잘 봤습니다. 자, 갑시다. 어머니, 수호랑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수호 봐서라도 이러지 마세요. 내가 불륜 며느리 혼유자식까지 걱정해야 되니? 나 부처 아니다. 어머니, 수호 어머니 손자 맞아요. 이만 년년 거짓말.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선아 씨는 시어머니의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한데요.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일주일 후 다급한 발걸음으로 어딘가를 찾은 선아 씨. 아, 여긴 시어머니 해옥 씨 집인데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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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시끄러?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수호 아빠 보험금을 어머니가 받아가셨어요? 내 아들 보험금 내가 가져가는 게 뭐? 잘못됐니? 제 남편 보험금 돌려주세요! 이미 다 써버린 걸 어떻게 주니? 끝까지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하나도 안 무섭네요.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가로챈 시어머니. 선아 씨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보험회사 앞에 잔뜩 모여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빼앗기게 됐다면서 혜옥 씨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그때 엄마! 엄마 안 타고 타고요! 빌리지 마! 급기야 자살 소동까지 벌이는 혜옥 씨. 여러분, 불륜 며느리가 내 아들 목숨값 5억 원을 빼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식물인간 남편을 놔두고 바람을 핀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혜옥 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모양인데요. 바로 그때 보험회사의 연락을 받고 설아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불륜 며느리한테 내 아들 목숨값 빼앗기느니 내가 죽고 싶네. 엄마, 엄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나 죽어버려야 돼. 나 이러지 마, 그만해. 왜 이러고 살아서 뭐해? 나 죽을 거야. 엄마. 어머니, 제발 쇼 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김혜옥 씨, 안성준 씨 두 사람을 보험사기으로 체포합니다. 네? 네? 엄마, 어떡해? 아니, 보험사기라니요? 대체 이들에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정은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6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선아 씨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위급한 상황을 전했는데요. 어머니, 정은 씨가 쓰러졌어요. 얼른 병원으로 와주세요. 응? 어떡하니? 알았다. 얼른 가자. 네 형이 쓰러졌단다. 뭐? 알겠어. 아니, 잠깐. 그거 잊지 말고 챙겨. 당연하지. 큰아들 정은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둘째 아들과 함께 서둘러 집을 나서는 김혜옥. 그런데 여긴 어딘가요? 병원에 안 가고 두 사람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죠? 예, 제 보험금 수익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신분증 주시겠어요? 예. 느닷없이 보험회사를 찾은 두 사람. 그런데 신분증이 좀 이상합니다. 사진은 분명 동생 안성준의 것인데 형 정은 씨의 신상이 적혀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신분증을 위조해 정은 씨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몰래 바꿔 놓았던 건데요. 정은 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은 보험금을 가로챌 생각부터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네 형은 가망 없어. 보험금 받으면 성준이 너 가게 하나 차려주마. 네, 엄마. 평생 저도 할게요. 저만 믿으세요. 새어머니와 손을 잡은 둘째 아들 안성준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정은 씨는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식물인간 판정 받았다네. 아이고, 우리 형 불쌍해서 어떡해. 선아 씨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는데요.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돼서요. 보험금을 좀 미리 받고 싶은데. 그렇게 두 사람은 법적 상속인이었던 선아 씨 몰래 정은 씨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가로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시어머니가 모두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 씨는
보험 서류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에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적 상속인에서 시어머니로 변경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를 속여 수익자를 변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어머니 씨와 시동생 씨는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고요. 씨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며느리에게 돌려주게 됐습니다. 아이, 그러게 엄마 적당히 좀 하자니까! 잠깐만요. 아가, 너 정말 가족 필요해 이러니, 어? 이러지 말고 우리 대화를 해결하자고? 어? 그러게요. 어머니야말로 가족끼리 왜 그러셨어요? 자, 가시죠.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순리에 어긋난 방법을 선택한 김혜옥과 안성준. 욕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두 사람이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